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도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상했죠. 그만큼 물가 잡기가 굉장히 바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가 어디까지 또 앞으로 이 향방에 대해서 함께 예측을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 대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금리 상승 시기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연중 추가적으로 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선 미국 연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만 네. 우리 코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좀 지난해 지지난해 유동성이 확대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긴축이 되는데 미국 연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올리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한은도 덩달아서 연동해서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뭐 지금 증시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그런데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리가 0.25% 네. 하는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요.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세계적인 통화 상황을 보면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제 긴축에 들어가 그렇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이 금리 인상에 대비를 안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내일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키가 훌쩍 커요. 아, 그래요? 뭐 농담 삼아 자기 네. 키만큼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 아니냐. 네. 1m 90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추가 인상을 또 시사하고 있어요. 워낙 뭐 말을 또 신중하게 하는 저도 사실은 또 대학원 다닐 때 잠깐 공부를 배우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워낙 또 로체스터를 거쳐서 또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또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합니다. 서머스 교수의 전 재무장관의 스타일도 워낙 신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추가 금리 인상을 또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금리 인상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물가 잡기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뭐 최근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이제는 정말 4% 시대에 더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두 마리 토끼가 다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하고 물가가 다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개미 투자자를 비롯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이 마침 또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2.6%인데 물가는 3.9%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보다 물가성장률이 1.3%포인트 더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거의 한 4%에 가깝다. 이건 뭐 정말 역대 거의 최고치로 올라간다고 봐도 가능.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유가상승이에요. 그렇죠. 유가상승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니켈, 리튬, 알루미늄 다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비싸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매력은 또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뿐만 아니라 유통비용까지 동반 상승된다. 우리 지금 배달비 보십시오. 이게 뭐 우리가 국제운송이나 또는 국내에서 화물 로지스틱스 운송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배달료 보십시오. 배달 앱 등을 통해서 배달되는 거 보면 심지어는 5천 원 그래요. 그런 얘기 나와요. 이게 밥 한 끼 가격입니다. 네. 그만큼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임금도 계속해서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보면 상반기에는 이제 4.2% 하반기 3.6%예요. 근데 지금 속으면 안 되는 게 상반기에 4.2니까 하반기 3.6, 하반기 괜찮네. 아니죠. 상반기 대비 하반기니까 기저현상 때문에 3.6%지 4.2%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3.6이 올랐는데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물가는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봐도 가을은 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음 총재 역할도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고 그의 행보에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앞서서 그래도 조금 옆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지켜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지는 네. 않지만 이제 워낙 신중합니다. 신중하면서도 어떤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주열 하는 총재는 전통적인 한은에서 성장한 인물이었고
이 이창용 IMF 전 국장의 경우에는 국제무대에서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국제무대에 가서 통화나 이런 쪽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글로벌 경기 쪽을 유심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보낸 서면 질의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네. 그다음에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소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한 3%, 5% 오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예상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기간이나 간격 자체, 폭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 물가가 상승하고 기준금리가 인상하는데 그러면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 상승.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춘투는 아니지만 추투는 상당히 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기업들로서는 이제 실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새 정부의 대출을 완화, 그럼 안 하느냐 하긴 한다는 겁니다. 대출이 지금 너무 깐깐하다. 지금 LTV, DTI, 주택담보대출까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은 할 거예요. 조정은 되는데 주로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 이제 신규 이 주택 구입자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이 부분도 확 완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50BP 이야기 나오고 빅스텝 이야기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신중한 타입이라면 그렇게 급격하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그 기조는 계속해서 좀 표현을 하고 이어갈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금리 이야기 나오니까 사실 주말 동안에 주담대 이야기들이 그렇죠. 정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이제 뭐 7%대 시대 이 정도까지 치솟았어요. 이 부분도 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변동형이니까. 대부분들은 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왜? 유동성이 확대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변동형, 고정형보다는 변동형 쪽에 더 주목을 하고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변동형에 그래서 가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타격을, 된서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30대 또 20대 후반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다가 마용성, 마포 용선 성동, 노도강, 그렇죠? 노원, 또 이게 도봉, 강북까지. 거기도 좀 주택을 살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픽스 보면 지금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이제 평균금리입니다. 이 가중 평균금리를 보더라도 코픽스가 오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뭡니까? 아, 수신금리도 인상되겠죠. 그다음에 코픽스까지도 가중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코픽스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악순환이 사실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만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신용거래라고 하죠. 그렇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거래 대금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총재 후보도 당분간 코스피 하방 압력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요. 이런 발언까지도 내놨어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주식시장도 우리가 거래 대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외에는 지금 외국인도 빠져나가는 추세라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개미 투자.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역대 최대 정도 수치였거든요. 네. 최대 시에 가까울 정도의 거래 대금 투자가 뭐 연신 신기록 행진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은 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른바 신용 융자 거래를 하는 주식 투자자, 주로 개미 투자자들이 많죠. 이들마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증권사에서는 18일부터는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증권사도 가급적이면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릴 수밖에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신용거래용자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게 빌리는데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라가면 더 돈을 벌어서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 현황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유동성 감소가 되고 금리 인상으로 정시의 거래대금, 비투 자체는 이제 불안하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상승하면서 정시 유입 자금은 더욱 위축되는 현상으로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현황은 한번 쭉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좀 함께 의견을 모아보고 싶어요. 어디 쪽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어디에 돈이 더 많이 풀려나갈 수밖에 없나. 결국 우리가 보복 소비를 이야기했고 보복 소비라는 용어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걸 보상 소비다.
또 힐링 소비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 리오프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전면 해제예요. 이제 누구나 모일 수 있고 밤새도록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건 너무 과할 테고요. 좀 자제는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종교 시설도 다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과 대면 관련 쪽에서는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지금 사이판이 난리라 그래요. 맞아요. 네, 지금 가격이 더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의 특징은 뭐냐면 가격 전가성까지도 발휘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가격 전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적에 또 기업의 성장에 또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격이 상승하는 여력 자체도 받아들일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여행이죠. 네. 또 항공이죠. BTS 공연하면 가야 되죠. 블랙핑크 공연하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면세점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식료품주 이른바 뭐 리테일 쪽도 네.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꾸 야외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진단키트 바이오나 또 IT 비대면 게임 등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도 당장 나빠지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돈을 어디에서 많이 쓰겠느냐 그렇다면 내수 경기 회복 관련 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돈을 쪼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그럼에도 좀 소비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서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 물론 이제 선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곧 뭐 이제 국면 전환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조금씩 또 그 여력이 가격 탄력성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지 갑자기 해제됐다고 해서 오늘부터 뭐 폭 상승할 거야 뭐 대폭 상승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적으로 그게 찍히면은 거기서 또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까지 네.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금리 상승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은행 보험주 네.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도 같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이 투자가 그래도 긍정적인가 이런 고민도 좀. 그렇죠. 지금 오르게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그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은 대부분 잘 없어요. 그런데 은행, 보험 쪽은 그래도 있다. 공간이 틈새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금리 인상기 수혜주로 인식되는 보험주가 이미 강세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롯데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40% 상승을 맞아요. 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또는 손실보험 같은 그동안 손실보험이 상당히 부담이 됐거든요. 손보사들이. 그런데 손실보험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그만큼 나가는 비용 지출이 적다 보니까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또 코로나 관련된 이런 상황에서 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부분도 개선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손보사들이 좋다. 이런데 한 가지 생명보험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정시 하락으로 변액보험 관련 이 손익 부분이 좀 하락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생명보험은 조금 신중하되 보험과 은행주는 증권은 아닙니다. 증권은 좀 더 이제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금융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거기에 좀 대비를 해봤다면 은행 보험주 아마 좋은 수익을 얻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해본다면 돈을 쪼일 때 풀리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